이렇게 잉어를 보다 보니까 어쨌든 뒤를 또 돌아서게 되는데 내가 가장 그 많이 소개했던 친구들이 여기 딱 보이는데 네. 이 친구들은 또 뭐예요? 내가 봤을 때 얘네들을 일반적으로... 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준비? 네 아, 준비하고 오겠습니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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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가스 아니 가스인데 나는 뭐야 그럼 그냥 들어가? 적응이 안 돼 지금. 자 잠깐만 자 이 친구들 뭐 왜 여기에 다 도는지 한번 숨 안 쉬어지는 것 같아. 괜찮아요? 죽는 거 아니에요 여다? 어 지금 약간 흠찬이 나는데 어찌 나는데 자 이제 벗고 저희가 이걸 왜 쓰고 있었냐면 그렇지 저희 이 녀석들은 방사능 군단입니다. 방사능 군단? 그렇죠. 뭐 체르노빌 사건이랑 갔다 왔다는 거야, 뭐야? 아, 예, 그거 상대가 안 돼. 아, 왜냐면 예. 얘네들이 지금 물이 깨끗하죠. 네네네. 이거는 이제 또 오늘 촬영을 오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청소를 깨끗이 한 거지만 군매너. 아. 그렇지. 여기서 이틀에서 한 3일만 청소 안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녹색깔로 옵니다. 다 녹조가 돼. 방사능처럼. 방사능. 야. 그래서 방사능 군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방독면을 갖고 있다는 거. 아 내가 배울 것들이 오늘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 일단은 여기 지금 몇 마리의 늑대거북 친구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자 여기는 총 9마리 나인? 네 나인 어 이게 여과 시스템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여과 할 있는데 그러면? 예, 모든 어항엔 다 상면이 있는데 네. 진짜 방산이 돼버려요. 환수를 안 해주면 이게 또 햇빛도 때리고 그래서 예, 예. 아, 참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북이들이 있는데 네, 이런 식으로 자상하니 안 맞아 볼 수가 없지. 그렇죠 그렇죠. 플로리다 자,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그 설펜티나 첼리드라 설펜티나 한 종으로 묶었어요. 커먼이나 플로리다 같은 종이고 이거 파지법 지금 되는 이유는 수온이 조금 낮기 때문에 문어처럼 어부니까 당연히 된다? 절대 아니야. 이거 따라하지 마시고 자 얘는 언제 데리고 왔어? 이 모양은 제일 이쁜데 제일 어린 것 같은데 얘는 네. 어제 데리고 왔습니다. 얘 한 마리만 어제 데리고 아, 오고 나머지들은 두 달 안에 다 그러니까 총 두 달 안에 다 데리고 온 애들. 나는 여기서 내가 느끼는 게 한 방이 참 잘 이루어지는 동네인 것 같아요. 그럼요. 기다렸어요. 네. 자, 이 친구 다시 들여보세요. 백헤딩하네. 괜찮고 그다음에 아까 수컷도 몇 마리 있던데. 예, 예, 예. 바로 백헤딩하네. 자, 이건 진짜 전통 커먼인데. 야, 이거 이쁘다. 이거 들고 있어요. 네. 야, 참 어떻게 또 이렇게? 응? 거북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뭘 빼야 될지 모르겠어. 어? 거북이가 너무 많아. 요즘 청계천에도 이렇게 늑대고 많은 데가 없어요. 그래요? 아, 그래요? 자, 아니 아니 한 마디 더 할게. 네. 청계천 칠가는 방북해. 지금 이 거리가 여기 지금 이 동네 일대에 전설의 늑대고 뭐 단지라고 봐야 돼. 아까 뭐라 했지? 방사능 군단? 방사능 군단. 오케이 방사능 군단. 오케이. 자 물생활한 지 두 달 됐어요. 엄청 강조하시네. 두 달 만에 군단을 만들어놨어. 자. 나도 참 잘 끄내죠? 어. 야. 야. 잠깐만. 이게 둘 다 커먼인데. 야. 수컷과 얘는 얘 또 야. 여기 통통하죠? 야, 얘는 이게 통통하다. 완전 통통하죠. 내가 커먼을 여러분들 이제 그 늑대거북 입문하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실 게 있어요. 요즘은 플로리다 늑대거북 수컷 구하기 더 힘들고 커먼 요즘 뭐 멕시칸 또 들어온 지 또 이제 많이 또 시간이 됐으니까 좀 구하기가 좀 힘든데 멕시칸 구하는 것보다도 지금 커먼 수컷, 플로리다 수컷 구하기가 더 힘들어요. 제일 찾기 힘든 건 플로리다 늑대거북 수컷. 근데 또 이제 멕시칸 늑대거북 소개하다 보니까 이 커먼을 소개 안 할 수가 없는데 제일 대형으로 자라는 종이 커먼. 뭐 그 여기서 제일 저기 뭐야 이 군단 중에서 가장 강한 친구가 내가 봤을 때는 이 친구 아니면은 이 친구는 좀 끄내기가 좀 그런데 이 친구가 군단, 이 방사능 군단이라는 표현을 잘 해주는 그리고 걔는 이름도 있습니다. 뭐예요? 매생이. 매생이. 매생이 국. 매생이가 온몸에 붙어있어요. 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미관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참 이런 것들이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낯설 수 있는데 야생 개체 그대로 지금 그렇지 보유하고 있는 거거든 이 모습이요.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얘네들은 수질적으로는 알칼리 절대 안 돼. 샘물, 단물 해서는 절대 뭐냐 중성, 약산성 그리고 이런 조건에서 자라는 거지. 고여있는 물 흐르는 물에 거북이가 살 수가 거의 없거든. 근데 내가 오늘 이렇게 거북이 보니까 거북이 9마리 들릴 정도면은 10년 친구가 있을 것 같아. 아이 그거는 그건 뭐야 공개 그건 안 돼요. 공개 안 돼. 그건 안 돼. 공개가 안 된다. 내가 봤는데
안 돼. 꼬셔야 되겠어. 그 이거 좀 이거 좀 발라서 이거 네이밍 거. 나 남자다라고. 어, 이 거북이 군단들. 밝은데 혼이. 지금 암수의 차이를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. 아 끝까지 아, 나오고 있네. 오 징그러워. 아 얘는 지금 제대로 빼고 있어요. 이게 이제 펴지면 요 부위가 펴지면 이 여기 질 여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펴지면 이게 빠지지 않는 거야. 강아지 스타일이지. 강아지들도 이제 들어가면 이제 펴지니까. 그래, 다시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요. 자 이런 영상을 제가 어떻게 가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좀 봐주십시오. 이렇게 좀 아주 난감한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.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또 내가 하나 욕심 생긴 게 나도 커먼을 좀 들여서 키워볼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. 골격이 진짜 다르거든. 저는 지금 뭐만 있을 것 같아요 집에. 늑대거북이라고. 이건 멕시칸이. 어 그 돈만 있으니까 커먼 머리가 너무 새로워. 근데 여러분들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내 아종을 다 모아서 키우거나 새 아종 뭐 플로리다 커먼 멕시칸 갖다 놓고 끝까지 가시는 분들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생각하시고 그만 좀 몰라봐야 돼. 계속 지금 네. 빼면서 아, 아주 네. 발버둥 아, 치고 내가 미안한데 한 번만 이렇게 손을 좀 대보고 싶었는데 야 이게 이거 어떻게 보면 개불 같기도 하고 어? 여기 지금 핏줄이 다 보이잖아요. 네. 어? 이 혈관은 뭐라고 이 혈관은 우리가 근데 요거 하나에 이렇게 빠져서 굉장히 진지해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? 어? 남의 것을 남자끼리 어, 남의 것을 얼른 이제 다시 풍동. 네, 약간 부럽긴 해요. 사이즈가 좀 부러워. 자기 몸 거의 꼬리 길이만 하게 나오잖아 지금. 링크죠. 링크. 얘가 제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거예요. 네. 야. 자, 일반 그 방사능 군단의 소개는 여기까지로. 아니 그거는 그건 뭐야 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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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요. 공개 안 돼. 그건 안 돼. 공개가 안 된다는데 내가 봤는데 안 돼. 안 돼.